있는 이곳에 전설의 금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온 형사와 도둑인데요. 아, 우리가? 아, 네. 아, 드디어 스파이몰 가는 겁니까? 야. 이제 막 도착하신 형사와 도둑이 계신다고 합니다. 네. 오, 그래? 어디 나와? 누구야? 아, 얘기 들었어, 들었어. 없어. 아, 보현이. 어, 보현이. 아니, 안 보현이. 아, 지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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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도 안 된 민간인. 그것도 철없는 재벌 3세입니다. 앞으로 잘해보죠. 영화랑은 다르다니까. 똑같은데? 고민 좋고. 필요할 때 불러라. 잘난 척은 씨. 야, 안녕하세요. 아, 그래, 그래. 아니, 근데, 방송이 되고 있잖아, 지금. 와,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지현이, 지현이 살 많이 빠졌네. 아니, 지현아, 너 왜 이렇게 살이 쪽 빠졌네? 아, 그때가 좀 많이 쪘다. 아, 그래, 아니, 그런 거야? 지현 대사 남겼잖아, 우리 거 나와서 쉑쉑버거. 그래, 그래. 쉑쉑버거. 팩팩 박아. 팩팩 박아. 어쨌든 우리 저 보현이하고 우리 지현이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또 나오는 거야. 보현이하고 지현이는 사실 지금 드라마가 하고 있는데 재벌 형사? 네. 어, 맞아요. 네, 재벌 형사. 형사가 재벌이 되는 거야? 재벌 형사가? 재벌 형사가 되는 거죠. 아, 재벌? 재벌 되기 쉽지 않잖아. 방송 시작했는데. 아, 미안해, 미안해. 보현이가 재벌이에요, 보현이. 모든 걸. 재벌, 원래 재벌. 다 볼 수는 없잖아. 그렇지, 이제 그럼요, 그럼요. 아이고, 그냥 미안하다. 너무 차갑다. 오프닝부터 불편하다. 아니, 그 미안하다고 근데 아니, 저는 왜냐면 제가 오면서 지금 너무 흐뭇한 게 왜요, 왜요? 런닝맨에서 이렇게 보현 씨랑 지현 씨를 이렇게 저희가 보듬고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연으로 이렇게 네? 근데 이런 보현이로 왜 키웠어? 지현이는 조금 키웠어 우리가 잘 키웠어 내가 돌덩이를 좀 키웠어 돌덩이 부를 때를 기억해 돌덩이 돌덩이 불렀잖아 그때 부부 됐어요. 아.